놈이었느냐. 어서 물러서지 못하겠느냐? 못 들었느냐? 어서 끌어내라! 예! 어서 끌어내라! 가위로마! 자, 어서 끌어내! 이놈! 준비는 됐느냐? 이제 너의 정체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된 일이요. 부인 말대로라면 구산댁이 괴수로 변해야 하는 것 아니요? 뭔가 잘못됐습니다. 이럴 리가 없습니다. 그만하시오. 아닙니다. 저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괴수가 맞습니다. 부인 눈에는 지금도 구산댁이 괴수로 보여요. 뭔가 잘못됐습니다. 이럴 리가 없습니다. 이럴 리가 없습니다. 그만하시오! 저수로 돌아가거라. 다들 돌아가거라. 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냥 보내시면 안 됩니다. 우리 조우기가 위험합니다. 그만 좀 하시오. 네 새끼가 깨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내 정체를 알면 네 새끼는 이 자리에서 바로 죽어야 한다. 이 요망은 어서 어서 이리 조기를 내놓지 못하겠느냐. 어서 소리치고 싶으냐? 어디 한번 소리쳐보거라. 사람들 앞에서 내가 모습을 드러낼 때 싶으냐? 이젠 아무도 네 말을 믿지 않는다. 지압이란 놈도 네가 실성을 했다 생각한다. 네가 그리 매달렸던 박수무당조차도 너에게 등을 돌렸다. 하면 이젠 2년 딸의 간을 밥상에 올릴 일만 남았구나. 뭐라? 아비란 놈은 그게 지 딸의 간인지도 모르고 어덕어덕 씹어먹겠지. 생각만 해도 재미나질 않느냐?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아니, 살아있는 동안에 실컷 안고 있거라.
거래 문서라니요. 전 그런 거 모릅니다. 저는 단지... 빈말 하지 않겠소. 당장 찾아오시오. 싫습니다. 뭐요? 이제 조금 있으면 나졸들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나를 능멸하는 이유가 뭐요? 어찌 반가의 여인이 이런 식으로 지아비를 배신한단 말이오? 어찌 조현감과 손을 잡고 이리 나를 궁지에 몰 수가 있어? 우리 가문에 어찌 이리 먹칠을 할 수가 있단 말이오? 조기를 살리는 일입니다. 뭐요? 나으리만 믿고 있다가는 우리 조기가 죽겠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100번, 1000번이라도 똑같이 할 겁니다. 우리 조기를 위해서라면, 그 요물을 잡기 위해서라면 저는 몇만 번이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다 나으리 탓입니다. 구산댁 모녀를 데리고 온 것도 나으리였습니다. 이제 우리 조기가 살았는데 어쩌자고 또 구산댁 그 요물을 집안에 끌어들이신 겁니까? 연희를 죽였을 때 구산댁도 같이 죽였다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연희보다 구산댁을 먼저 죽였어야 했습니다. 아니, 나으리가 다 책임지십시오. 솔직히 나으리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조옥이 어떻게 살리나입니까? 번뇌하고 주저하고 망설이는 나으리를 제가 몇 번 시키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헌데 어찌하여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십니까? 어찌하여 요물에 미색에 빠져 아직도 허우적대십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눈을 좀 뜨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구산댁을 죽이십시오. 그러니까 부인 말은 우리 조기를 위해서 이번엔 구산댁을 죽이란 말이오? 연희를 죽인 내가 이제 구산댁을 죽이란 말이오? 자식을 죽인 내 칼로 이제 그 어미의 피를 묻히란 말이오?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조기가 삽니다. 그래야 조기뿐만이 아니라 나으리와 저 우리 가문 모두가 삽니다. 이 길로 바로 별당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구산댁의 목을 베십시오. 어서 가십시오. 나으리는 하실 수 있습니다. 구산댁은 요물입니다. 아니, 조금도 가책을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연희도 괴수였으니 지난 일은 다 잊으십시오. 생각해보면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조기가 요물의 간을 먹었으니 어찌 집안이 편했겠습니까? 우리 불쌍한 조기가 괴수의 간을 먹다니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집니다. 아니,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한시라도 빨리 바로 잡아야 합니다. 어서 찌르십시오. 어서 가서 지금 바로 가서 찌르세요. 나으리, 할 수 있습니다. 하셔야 합니다. 아니, 나으리, 대체 뭐 하십니까? 어서 가시지 않고요!
자네 탓이라고. 내가 제대로 가르쳐주면 이 모든 건 다 니년 탓이다. 니년이 충동질만 하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다. 나는 정말이지. 나는 연희를 뵈고 싶지 않았다. 근데 너는 거짓 의원을 내세우고 잊지도 않은 만년 사망을 만들어냈다. 내가 흔들릴까봐 내게 설탕 과자와 초기에 피 묻은 수건을 갖다 주었다. 온갖 술수를 나를 조종하고 짓누르고 명령하고 지배하려 했다. 감히 내게 맞서려 하다니. 감히 내게! 내가 언제까지 니년을 봐줄 줄 알았더냐. 난 이제 더 이상 네 손에 놀아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 세상 누구도 아무도 그 어떤 것도 내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지 못할 것이다. 아무도 그러지 못할 것이다.